일단 문장을 보겠습니다. Whether or not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숨겨놓겠습니다. Hide low 해놓고 Whether or not I keep it actually depends on what you do. As you have just seen. 방금 본 것처럼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는 문장이니까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죠?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인데 뭐가 왔나요? 절이 왔어요. 주어인데 절이 왔는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아니고 keep it까지네요. 까지. 다음에 actually는 a로 adverb 부사가 와 있고 그리고 depends는 동사죠. 그리고 on what you do 이게 보충으로서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 대하기 명사. 나머지는 부사로서 절이 와 있는 그런 형태죠. 그죠? 주어로서 절이 와 있는 경우이고 전치사 뒤에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접속사가 있는 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문장을 분석해 보죠. Whether or not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S가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글자를 좀 키우겠습니다. S 그래도 작아 보이네요. 조금 더 키우겠습니다. 됐습니다. S 요게 CL 하나의 절이 와 있고 그리고 동사 부사가 하나 있죠. 있고 다음에 동사가 있고 동사의 보충어가 PP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전치사 더하기 P 더하기 절이죠. P 더하기 절 CL 전치사구예요. PP입니다. 요 CL 모양이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주어. 주어는 whether or not. 요게 접속사. 이거 접속사가 와 있죠. 그리고 주어 I can keep 동사 보충어 it 까지 와 있어. 요런 형태죠. X 요렇게 됩니다. 요게 하나의 블럭입니다. 주어를 구성하는 종속적 블럭이죠. 다음에 여기 보충의 전치사 on 다음에 what you do. what you do가 뭐예요? 접속사 더하기 보충어가 what입니다. do의 이른바 목적어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sv you do. 요게 또 하나의 블럭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죠. 보시면은 두 개의 블럭. 여기 블럭이 하나 있고 여기 블럭이 하나 있고 그죠? SAVC 이런 형태의 문장입니다. 비교적 단순한 문장이죠. 단순한 문장인데 접속사 다음에 절이 왔는데 이번에는 전치사 다음에 절이 왔는데 이번에는 접속사가 있는 절이 온 거예요.